이번에 살펴볼 것은 비아투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아투펄이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전에 여기까지 봤었죠? 봤었는데 여기에 에코 서버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에코 서버는 뭐예요? 자기가 받았던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되돌려주는 서버예요. 그죠? 그래서 젠 서버 스타트링크에서 서버를 만들어 돌립니다. 만들어 돌리는데 그 서버는 자기가 받았던 메시지를 그대로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reply, some request state, call, 그죠? call 해서 뭔가 서버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이 서버는 자기가 받았던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거. 그래서 이름을 echo 서버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비아투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아투플인데 여기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까 네임이잖아, 네임. 프로세스의 네임이죠. 젠 서버 스타트 링크가 만들어낼 서버 프로세스죠. 서버 프로세스의 이름을 이렇게 비아투플 ID라고 펑션에다가 ID를 넣어서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 비아투플은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ID를 받아서 비아라고 하는 아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모듈이죠. 레지스트리는 모듈이고 그 모듈에다가 이런 뭘 넣어주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전달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모듈, 이 모듈은 레지스터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이에요. 그죠? 그 모듈 이름을 중간에 넣습니다. 그러면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모듈로부터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등록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레지스트리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그 레지스트리, my registry, my registry라는 것을 만들고 우리 좀 전에 봤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럼 그러면은 이 뭐예요? 젠 서버 스타트 링크, 젠 서버는 뭘 하느냐 하니까 요걸 비아 투플 ID라는 것을 요것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비아라고 하는 아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하, 젠 서버가 하는 역할입니다. 젠 서버는 이 비아라고 하는 아톰을 보고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모듈에서 프로세서를 등록하는 펑션, 좀 전에 봤던 레지스트라고 하는 펑션이죠. 레지스트라는 펑션입니다. 그죠? 이 펑션을 찾아서 이 펑션의 아규먼트로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my registry database work ID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레지스트 아규먼트로 전달된 거죠. 그죠? 이 아규먼트 형태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형태 모듈은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듈은 여기 에코 서버니까 에코 서버란 말이 여기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ID는 여기 우리 스타트 링크할 때 전달하는 ID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룩업에서 이걸 찾게 되면은 룩업하면서 찾게 되면은 이 모듈을 그러니까 이 젠 서버 스타트 링크가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실제 동작 시켜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돌려버리죠. 그럼 def 모듈 해서 스타트 링크와 이제 다 불러서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레지스트리 스타트 링크에서 먼저 레지스트리가 하나 동작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y registry라고 하는 것을 먼저 돌리고 있어요. my registry 해서 143번 뭐 already started 이미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안 끝죠. 이전 에피소드에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echo server start link 하면은 이렇게 PID 201번이 리턴됐습니다. 그러니까 젠 서버가 만들어내는 서버 프로세스 있잖아요. 어디 있나요? 여기서 만들어낸 서버 프로세스의 PID가 201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에코 서버 스타트 링크에서 또 두 번째 것도 만들죠. 두 번째 것도 만들면은 얘의 PID는 203번이에요. 지금 201번과 203번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201번과 203번을 찾는 방식은 에코 서버 콜 해서 서버 1 이렇게 줬습니다. 콜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콜 시그널을 보시면 ID잖아, ID. 그렇죠? 이 ID를 두고 비아 튜플 ID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걸 이용을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첫 번째 서버 1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 1에 some request를 하게 되면 이렇게 some request. 그리고 두 번째 서버 2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 some another request. some request와 another request가 return돼서
에코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br2tuple id를 br 펑션 br2tuple라는 펑션에 id를 넣게 되면은 요게 br2tuple라는 펑션입니다. 요게 리턴데요. 요 부분이 요만큼이 어디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만큼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임 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요거는 필요가 없겠죠. 뭐라 br2tuple 이건 필요 없죠. 이걸 치우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동작을 하죠. 그런데 일단 살려놓겠습니다. 나중에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요걸 리턴하게 되면은 요걸 해석하는 건 누가 해석하냐니까 젠서브가 해석을 합니다. 젠서브가 해석을 해서 br라고 하는 아톰을 보고 아하 이것은 뭔가 프로세스를 프로세서들의 전화 등록 전화번호부에 등록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번호부라는 것이 시골,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서나 있지 아마 도시에서는 전화번호부라고 하는 것이 없을 텐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모듈, 그래서 젠서버는 레지스트리 모듈을 불러옵니다. 젠서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 다음에 레지스트리로부터 레지스터라고 하는 펑션, 좀 전에 봤던 펑션 있죠? 요 펑션을 불러오고, 그죠? 요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 있잖아요. 요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얘를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있어서 봤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죠? 동일한 방식으로 레지스트리. 일단 레지스트리가 먼저 my registry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다고 상정을 하잖아요. 요 과정 이것이 시작을 했다고 상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my registry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요걸 등록시키듯이 똑같은 과정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젠서버가 레지스트리에 레지스터를 불러와서 my registry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렇죠? 그 프로세스에 요러한 이름을 등록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런데 그대로 어디 있나 콜할 때 id를 넣잖아요. id를 넣어서 br2tuple id 이렇게 되면 여기 넣어죠. 그죠? 요만큼을 그대로 해서 젠 서버가 뭘 한단 말이에요? 프로세스 id를 찾는다는 거죠. 프로세스 id는 사실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걸 전체로 던져주더라도 젠 서버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마이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진 여기 젠 서버 스타트 링크에서 만들어진 프로세서의 PID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죠? 그 PID를 찾아서 썸 리퀘스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썸 리퀘스트를 전달하게 되면은 핸들 콜, 콜백이죠? 콜백에 의해서 이것이 호출되어서 결국 같은 썸 리퀘스트 받았던 것을 리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구조입니다.